하프하고 지파노 단면 고장을 꺼냈니야. 이름은? 한홍춘이야. 피아노를 하다가 저희 아카데미에 이제 하프라는 악기가 들어오면서 용주가 조금 거기에 흥미를 보이면서 용주가 4학년 말 10월부터 시작해갖고요.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있고요. 중학교 2학년 초에 그랜드 하프로 시작을 한 것 같아요. 네. 하프라는 악기가 강한 소리가 없어요. 대부분 비교하는 게 이제 백조를 비교를 하거든요. 밑에 페달이 7개가 있고 그 페달을 움직여서 조성을 내는 소리가 있어서 그만의 여러 가지의 음색이 날 수 있는 다시 7연이다 보니까 흉부한 소리가 날 수 있어서 그래서 하프라는 거는 크고 우선 곡선이 있고 예, 그래서 누가 들어도 그냥 천사의 악기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글쎄요, 용주. 그래서 우리 애들은 뭐 대부분 뭐 이렇게 천사 같잖아요. 용주한테 참 어울리는 악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네. 용주는 글쎄, 우선은 전철로 등하교를 하고요. 중학교 때부터는 조금 좀 독립적인 생활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동네 학교로 조금 했고,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조금이라도 얘가 대중교통을 이용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한 두 정거장 정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 고등학교에 다니고, 일반 애들하고 학교 수업하는 건 똑같은데 이제 특수반 해가지고 방과 후 수업이 있어요. 뭐 언어 수업이라든가 인지 수업 꾸준히 하고 있고, 그 다음에 운동한다고 스케이트 하고, 그 다음에 대부분 이제 하프 레슨으로 서울 레슨 가는 일과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. 네. 사람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단순하고 그냥 쉽게 들리는 곡인데 페달도 좀 많고요. 거기다가 기교도 많고 거기서 들어가는 템포도 그렇고 아주 기본적인 곡이었고 그 다음에 협연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따로 반주 없이 솔로도 가능한 자폐의 아들이 감성적인 부분을 표현을 못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은 자기 안에서 조금 나오는 것 같아서 용주 입장에서는 음악은 좀 이렇게 친구 같은 것 같아요. 솔직히 같진 않거든요. 같진 않으니까 용주라는 친구를 조금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고 뭔가를 바래서 그렇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진짜 도와줘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친구기 때문에 좀 이렇게 도와주는 개념으로 좀 인내를 갖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그게 평등한 그 용주 친구들이 살 수 있는 사회가 아닐까 싶어요. 네. 그냥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. 사진 찍자, 뭐 잘했다, 뭐 이런 말씀 충분히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주를 세우는 게 목표는 아니에요. 사람을 만난다는 거. 저는 솔직히 용주가 이렇게 하프를 끝까지 온 게 선생님을 잘 만나서 이렇게 온 것 같거든요. 배려하면서 아무런 조건 없이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. 저는 이 연주회라는 게 우리 애를 꼭 올려서 뭔가를 이렇게 받는 것보다는 우리 애가 그런 좋은 사람을 받을 수 있는 선물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애 인상이 돼서 제일 좋은 것 같아서요.